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명당이라는 영화 봤죠? 네. 봤어요? 네, 봤어요. 그거 진짜예요. 우리가 진짜 악한 일을 많이 하잖아. 옛날 선대들은 악한 일을 많이 했잖아. 그럼 우리가 묘를 시체를 딱 묻었어요. 묻으면 파보면 시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. 그러니까 우리가 지간을 봤을 때 똑바로 묻었는데 파보면 옆으로 가 있어. 그게 뭐냐면 선대사 악행을 많이 죽이고 사람을 악행을 했을 때는 하늘에서 옳게 안 봐요. 예쁘게 안 보세요. 그러면 지간이 틀어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? 살아가는 사람들이 편치가 못하겠지. 조상이 편치가 않으니까. 그거 여파도 우리가 지금까지도 받아요. 안 받지를 않아. 그래 삼족이 뭐 멸한다 그러는 게 지금 삼족이 멸하는 게 아니야. 어릴 때 조상을 누를 때 보면 하녀들이죠. 집안에 일했던 분들 그분이 악귀신이 되어가지고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. 화장을 하면 맥이 끊겨요. 그래서 옛날에는 맥을 끊기게 하는 건 자살한 사람들은 자살이 우리가 계속 이 맥이 안 끊기면 계속 자살을 해요. 그래서 화장을 하는 거예요. 맥을 끊기 위해서. 자살하는 걸 없애버리기 위해서. 그리고 뿌린단 말이야.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뭐 자살을 하던 교통사고가 나던 그냥 다 묻어버리잖아. 그러니까 자살기가 또 돌아서 내가 불편하니까 자꾸만 형제들한테 자꾸만 왔다가 뭐 사촌들한테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. 근데 내가 수가 안 좋을 때 너무너무 삶이 괴로울 때 그게 딱 조상이 그런 조상이 들어올 때가 있어. 그럼 내가 무심코 자살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 공황장애라는 것도 어떤 조상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어떤 할머니가 뭐 4대 할머니가 내가 너무 무섭고 무슨 어떤 일이 있었다. 옛날엔 그랬을 거 아니에요. 그럼 그분은 공황장애라는 거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야. 그분이 계속 악신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자손한테 계속 이제는 왕래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양반도 그런 사주가 있다 보면 그렇게 돼버려. 우리 엄마를 화장을 했어요. 화장을 했는데 사람이 딱 죽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혼체는 거기 있지만 화장실에서 또 태우는 혼체는 또 따로 있어요. 근데 그 혼체를 찾는데 미로를 막 찾는 거야 우리 엄마가. 자기 혼 사람이 죽으면 삼의 혼체가 흩어져요. 땅에 묻는 혼체, 어디 가는 혼체, 어디 가는 혼체가 있단 말이야. 그게 합해져야 된다고. 우리가 제사를 지내 합해서 들어와요. 그런데 그 혼체를 또 하나의 혼체를 찾으려니까 육신이 없어졌잖아. 그쵸? 육신이 있어야 되는데 육신의 혼체를 있었던 곳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뼈가 묻힌 거하고 안 묻힌 거가 전혀 천지 차이야. 원래는 우리나라에 화장법이 없었어요. 스님들이 왜 화장을 하는지 알아요? 자손이 없으니까 화장을 하는 거야. 맥이 없잖아. 도와줄 맥이라는 게. 낙골당은 답답해. 왜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사람이 혼을 악한 악신이 있어요. 귀신이. 그래서 호리병에다 이렇게 싹 넣었다고. 혼을 불러서.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이렇게 있으면 어차피 이제는 뼈가루가 됐지만 그 안에 있잖아. 뚜껑을 닫아놓잖아. 닫아놓다 보니까 그분은 갇혀있을 수밖에 없어.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은 어느 제자는 또 하라는 제자도 있고 나는 겪어봤어요. 그래서 나는 전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근데 저는 경험에는 아니 된다, 아니 옳시다 라고 받아요. 주로 이제 명당 자리가
사람마다 다 다른 건 아니에요. 다 명당 자리를 찾으려고 해요. 근데 우리가 이제는 묘자리는 옛날에 장자를 많이 보고 했어요. 그래서 옛날에는 장자로 인해서 사주를 해가지고 그 묘자리를 찾았는데 장자 뭔지 몰라요? 큰 아들. 아, 장자.